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요즘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본인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다. 그래서 그 운기를 잘 잡아서 활용하러 가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선생님 잘 지내셨죠? 그럼요, 잘 지냈죠?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 네. 어떻게 지내셨나요? 잘 지내고 하던 대로 잘하고 그러고 있었어요. 네. 사실 이제 다음 달이면 양력 3월도 오고 4월도 오고 네. 5월도 오고 네. 6월도 올 텐데 네. 이제 남은 상반기에 좀 운기가 좋은 나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있죠. 네. 제목대로 3월, 4월, 5월, 6월 양력이잖아요. 일단은 나이라고 했으니까 34살, 42살, 47세, 53세, 57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좋은 운기라는 게 문서상의 좋은 운기일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우리가 문서 잡을 일, 아니면 계획했던 일, 본인이 생각했던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운기 좋은 나이들을 말해요. 아, 또 섭섭할 수 있겠다. 22세, 27세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런 나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운기를 잡으려고 노력도 하셔야죠. 이 30대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, 네. 34살. 네. 이분들은 좀 어떻게 좋을까요? 결혼 안 하신 분이면 혼인의 문서. 뭐 혼인의 문서라는 게 결국 혼인할 수 있는 운을 잡아라는 뜻도 되거든요. 그러면 결혼하신 분이다. 하신 분이면 아기의 문서. 이런 걸 말하고, 차문서가 들어올 운이다.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. 이제 그다음에 40대. 40대는 재물의 문서, 확장될 문서다. 집이 하나가 더 생기든지, 만약에 내가 여지껏 서울에서 전세, 뭐, 아니면 지방에서, 군산에서 전세로 살았다면은 자가의 집이 생길 운이다. 문세 운을 말하고요. 또 자녀분을 좀 일찍 낳으셨다 한다면은 또 나이가 어려도 혼인의 문서가 들어있다.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. 집안에 또 혼인의 문서가 들어있고요. 이렇게 말씀을 해요.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. 문서가 22세 때, 27세 때는 또 취직의 문서가 될수 있고 합격증의 문서가 될수 있고 대학교.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아니면은 그런 운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, 저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50대도 얘기해 주셨거든요. 이 네네. 50대 분들은 좀 어떻게 좋을까요? 결혼의 혼사의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, 50대도. 왜 그러냐면 자녀분의 혼사의 문제 경사가 날 일이 있다고 그러고요. 또 재물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재물의 문서가 들었다고 봐요. 아까 40대, 47세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운기가 좀 좋다고 봐요.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. 30대랑 40대랑 50대를 좀첫 번째로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. 이 중에서 좀 인기가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분들일까요? 처음에 말했던 34세. 네. 그날을 뽑고 싶어요. 이유가 뭐죠?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요즘 말로 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본인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다. 그래서 그 운기를 잘 잡아서 활용하러 가고 싶어요. 사람이 좀 가감할 때는 가감하러 가고 싶어요. 34세한테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또 아무래도 나라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. 과연 내가 운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질까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. 우리가 점사를 볼 때도 그래요. 부속 선생님들도. 아무리 본인의 운이 출중하고 100을 났을 때 100%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경제, 나라의 국운을 그걸 말안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100으로 났을 때그 부분을 한 20에서 25%는 내 운기에서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죠. 솔직히 말해가지고. 저는 그렇게 점사를 볼 때도 말씀드려요. 그거는 감안하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 안에서의 대박띠 아니면은 운기가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 부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. 요즘에는 왜 사회가 불안하잖아요. 경기가 불안하고 금리가 불안하고 이럴 때는 내 운이 상한가 100이라 해도 그걸 깎아먹을 수 있다는 거는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. 그런 거는 상식이잖아요, 솔직히. 예. 그러면 좀 저의 말에 공감이 더갈것 같아.
이 문서운이 예를 들어 100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나라 뭐 금리도 인상이 되고 그렇죠.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본인의 노력. 20, 30%가 좀 깎여 있는 상태인 거네요. 그랬을 때는 내가 문서를 잡은다고 생각했을 때, 내가 집을 잡은다고 생각했을 때, 꿈꾸던 거. 만약 집을 예를 들면, 꿈꾸던 게 요만한 것이라면 조금 축소해서 갈 수도 있고. 이렇게 생각해요. 그거를 내년으로 미룬다, 내후년으로 미룬다. 그러다 보면 내 운기가 어때요? 미루어지는 거예요. 그때 또다시 또 운기가 들겠지만, 그래도 운기가 들었을 때, 그때 좀내 욕심을 버리고, 거기에 좀 축소해서 잡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렇게 많이 저는 상담할 때 말씀드리거든요. 네.